이번 시즌 롤체에는 뷰가 두 쌍이나 존재합니다. 한 쌍은 영상으로 다룬 적 있는 루시안 세나 부부, 다른 한 쌍은 프렐로드의 인꼬 부부인 트린과 애쉬입니다. 얘네가 부부였다고? 요즘 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트린은 애쉬의 남편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나무이티 믿으면 호구잖아. 대가리 아무튼 오늘은 두 쌍이 부부 삼성을 찍어준 다음 롤체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 도전에 매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부들만 필드에 올려놓으면 시너지 상태가... 와... 시너지 핵개판인데? 언제부터 시너지 생각했다고? 그래도 게임을 굴려야 될 거 아니야. 10년 동안 굳어있던 우동사리를 간만에 움직여보는 우리의 골따기. 일단 해봅시다.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지성 그 자체. 우리 투붕이라면 시너지 없이도 멱살 잡고 캐리할 올라갑니다. 아이씨. 투붕이가 안 된다면 시안이로. 믿었던 세나마저. 아, 아니 이거 5코 삼성보다 힘들다.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 5코 삼성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뭘로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집단지성으로 머리를 싸매도 도저히 나오지 않는 해답. 힘쩔 수 없이 치트키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선생님. 어딘가 익숙한 선생님의 발음. 예, 용병신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근데 저 뭐하는지 몰라요 잘. 그렇게 오늘의 미션을 설명하고 있는 골따기. 우리 서로 각자 삼성을 찍은 다음에 걔네들을 딱 지워놔서 부부 동반 모임 약간 이런 컨셉. 보고 싶 등급에 나사 빠진 브리핑이었지만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의 용병이. 선생님 근데 함정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제가 용밖에 못해요. 아 이거 엄청난 함정인데 이거는. 시너지를 한번 짜고갑시다. 우리 둘 다 골따기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열리게 된 세계 최초 골따기들의 전략적 팀 전투 회의. 제가 루시안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럼 용병으로 해남. 가실 건가요? 저는 거기다 일라오이 갱플 코 넣으면 빌드업하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루시안 세나덱은 철등님이 맡기로 했고 그럼 제가 문제거든요 이제. 아 얘가 시너지 자체가 네. 없어. 엘시트린도 근데 용이 되긴 해요. 어떻게 이걸 억지로 용으로 엮는 거지? 거기다 미쳐버린 스승님은 어떻게든 용병과 엮어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맞춰진 부부대. 깔끔. 와 이게 대깨룡이지. 억지 용병. 와 한번 가볼까요 그럼? 용병에 미쳐버린 이 두 남자의 챌린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니코 뭐야? 오 애쉬 뭐야? 오 쉣. 뭐야? 스타트가 심상치 않은 이번 판. 하늘이 돕는다 이거. 원투 원클컥 나왔습니다. 아 와 맛없어. 드럽게 맛없는 증강에 속이 다 울렁거립니다. 오얘 뭐야? 어디. 너 그거 내려놔 우리 거야. 벌써부터 남편 견제에 들어간 상대편. 아 만났다. 시계 패주시죠. 너도 만나야겠다. 그럼 안 되겠다. 아주 일어나지도 못하게 시계 패줘야 합니다. 뭐하자 선생님. 시계 죽어 임마. 그렇게 서로 한 번씩 구해가며 연승을 이어갔고 우리 선생님은 삼룡병 직전까지 왔습니다. 일라가 없구나. 아 이거는 솔직히 돌릴만하다. 와 저걸 참는다고? 아니 진짜 안 달려있다니까. 말이 안 돼. 1코짜리 리롤도 참는 조철득은 고자가 분명. 두 번째 증강에선 애쉬덱에 어울리는 증강이 떠졌습니다. 좋은 거 나온 것 같아. 고민도 없이 선택해주고 슬슬 애쉬와 트린을 모아가는 골따기. 깜부의 지원으로 벌써 애쉬를 7마리나 모았고 무지성 리롤로 금방 애쉬를 다 찾아냈습니다. 오 애쉬 삼성! 아 벌써? 웬일로 이게 술술 잘 풀려나가고 있어. 근데 아직도 영루시안. 에? 너무 많이 겹쳤네. 아 얘도 그림도 없다 상신아. 하필 필요한 부부를 스틸해간 킹받는 상대방. 아 얄궂다 얄궂어. 세 번째 증강 시간. 오 이 판 레전드 저격.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까지 저격 증강이 떴습니다. 하늘이 돕는 레전드판. 이거 그냥 트린에도 저격수 줘버릴까? 부부의 연을 이어주기 위해 남편도 저격수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하나이가 뭔 놈의 저격수여. 저를 치욕. 어머머머 사거리 강간 늘어나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진까지 넣어 사저격을 맞춰주고 일단 루시안 세나를 들고 있는 이 친구부터 보내야 합니다. 해리 아이 유지수제 P12 해리 아이 P2 불쌍할 정도로 두드려 맞고 있는 이 친구 대선으로 직접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였어 루시안 죽였어 나이스 이 새끼 갖고 와. 얘 뭐야 애쉬야 가라앉지. 박살 한 발로 세상을 병정해버린 경쟁자를 보내고 나니 술술 나와주는 루시안들. 제가 들고 있는 이성 루시안만 보내주면 철등님은 삼성부부 완성. 트린 하나 남았어. 어느새 트린도 하나만 있으면 저도 삼성부부 완성입니다. 아 나 트린 잡았어. 나도 보내면 되잖아. 이게 상부상조? 오케이 좋아요. 이제 한 턴만 더 버티면 바로 깜부 찬스가 들어옵니다. 딱 이번 한 턴만 버티면 됩니다. 아 제발 애쉬야. 아니 우리 남편 어디서 뭐하냐. 미안하다 깜부 차이 도와줘 조절등. 버텨냈으니 괜찮습니다. 6라운드를 보내고 들어오는 깜부 지원태. 보내드림. 오케이. 바로 루시안을 보내버리고 트린과 물물교환까지 해냈습니다. 나이스 부부 삼성. 여보 나 왔어. 잠깐만 기다려 빨리 씻고 올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하지만 저희 미션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원을 와줘야 돼. 지원 와서 부부 동반 모임 마음 가져야 돼. 예스. 부부가 끝까지 살아남은 채로 만나는 것이 오늘의 목표. 여보 나 애 데리고 친정도 갔다 올게. 야 갔냐? 갔어. 와.
아, 나 문두야, 나 문두.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울승이님. 그게 뭔데, 씨떠가. 아, 봐줘, 이거 봐줘, 빨리. 나 이거 봐줘야 돼, 나. 문제가 두 배를 줄인 말이었습니다. 열글 다 줄이네 진짜. 열 다 줄. 부부가 복사가 된다고? 이젠 진짜 미션을 클리어할 때입니다. 잠만 잠만 나 금방 가, 금방 가 진짜로. 우리 선생님이 올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어, 나 질 듯? 어, 도와줘 승강생. 진짜 어쩌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도 이겨서 빠르게 지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트린이 조금만. 아이씨. 이젠 진짜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넣었던 저격수는 카이사한테 옮겨주고. 자, 낭만 빼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무에 임하는 골다기. 빠르게 조져버리고 바로 지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압도적으로 조지고 있는 애쉬 드림 부부. 이대로면 멀쩡하게 지원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부부 동반 가자! 빨리 제발.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왜 나 죽어 있어? 이제는 정말 리얼로다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부 다 피가 1인 마법 같은 상황. 어, 좀만 버텨봐. 나 금방 가. 됐어! 됐어! 이겼다! 금방 가. 이 사람은 기적을 났습니다. 매우 찝찝하게 끝나버린 미션. 부부들 얼굴 0.1초 정도 확인하자마자 끝났는데. 좀 찝찝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찝찝하긴 한데 포기를 모르는 두 유튜버가 만났는데 이대로 끝낼 순 없죠. 백계룡의 DNA가 흐르는 이상 될 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증강도 상당히 맛없었지만 그나마 애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라도 등장해줬습니다. 아 이거 애쉬 주지 타이러. 너도 지랄이야. 나 용 끝. 어? 미친 거 아니? 역시 우리 스승님. 계속해서 승리를 따내가며 연승이자를 받고 있는 계신죠. 와중 이번엔 좀 친한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얻으라 소웨인. 안 뜨거워. 네. 아, 모래. 초반부터 작정하고 모래를 끼운 상대방. 연승의 꿈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애기들만 와. 근데 애기들만 왔어. 애기들만. 안돼. 애기들만 왔어. 제발. 루시안 보여줘. 루시안. 루시안. 무빙. 무빙. 돌고보기선 상당히 맛있는 댐들이 등장해줬습니다. 오, 한번 넘어졌지만 그대로 머무를 순 없죠. 애쉬 이신기를 맞춰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일성 뭐야? 왜 우리 애쉬 기를 죽이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일성 애쉬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풀템을 만들어주면 얘기가 다르죠. 장갑을 먹어주고 인피를 꽂아 삼신기를 완성한 애쉬. 오케이 풀템인데 아직 일성. 야 뚝뚝. 드디어 이성 애쉬를 뽑아주고 5범죄로 만들어주니 미친듯이 승리를 따내주는 우리 애쉬. 애쉬 왜 안쓰면 여러분 애쉬 쓰세요. 이 덱 왜 안쓰지 싶을 정도로 미친 연승을 따내주고 9연승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안 슈퍼 견제에 들어간 석연씨. 그나마 피일이라 거슬리진 않습니다. 아 석연이 바퀴벌레 마냥 질기기 살아남는 석연씨도요. 바퀴벌레네. 아 석연아 그 좀 놔봐. 석연아 좀 눈치 좀 챙겨. 다음 상대 목록에 올라온 석연씨. 나 석연이 만나는 것 같은데 잘하고. 반드시 만나서 보내야 됩니다. 나이스. 석연이 만났음 제발. 석연 죽여야 돼. 석연 죽여야 돼. 아 스웨인이 안 죽어. 하지만 참... 아기 바짝 오른 석연씨는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아 제발. 아 석연 존나 쌤. 마지막 희망은 석연씨의 깜부가 죽어주는 것. 어 죽었다 석연이. 어,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석연이 갔쥬. 선생님 루시안 삼성 찍은 마석연입니다. 일단 좀 많이 했는데 아유 마음 고맙습니다. 아이야. 어찌저찌 다시 삼성 부부를 완성했지만 어서오고. 그래. 남편만 갔어. 남편만 하면 어쩌노. 남편만 왔어. 아니 어디 갔어. 아니 뭐 친정 갔어. 짝을 버리고 동반한 승리. 버텨. 안돼. 한 번은 포탈을 놓쳐버리고. 빨리 와줘. 왔어. 남편 죽는다. 또 한 번은 모임과 동시에 남편이 먹방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는 법. 오! 어서오고! 우리 남편도 살아있어! 어서오고! 아 드디어 모임 갖는다. 나 부모님 좋아요! 이대로 이겨주기만 하면 돼!